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의 상황 이미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이 취한 이 모습을 보면, 이 제스처를 보면은 이 제스처가 나타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제스처를 잘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한쪽 손은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이렇게 폈습니다. 이쪽 오른손은 마치 고기를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몰아잡죠. 몰아잡는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한 가지 한 가지 동작 지스티어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은 빨간색과 이렇게 파란색을 겹쳐서 입었습니다. 이런 한 가지 동작들이 마치 만화를 연상케 합니다. 만화는 사람들의 이 동작을 나타내죠. 동작에서 그 뜻을 나타내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제스처가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손바닥을 펴고 가진 것을 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함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몰아잡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콜. 이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콜 하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콜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손을 쫙 벌리고,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는 뜻입니다. 그분이시다. 우리 것을 모두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이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제스처는 드린다. 우리 것을 모두 드려야 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내밀며 손을 펴 보이며, 그럼 난 빈손인데 하는 뜻이죠. 이 가운데 사람이 마치 이쪽으로다 엄지손가락으로다가 지시를 하면서 원함을 준대잖아. 원함을 준대잖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목숨이 죽으면, 생명이 다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는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환상에 꿈꾸는 자, 마치 환상에 꿈꾸듯이 몽롱한 상태로다가 잠에 환상에 취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주를 합니다. 이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자를 해치자. 환상에 꿈꾸는 자. 너희 사명이다. 여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고 사주를 하고 있는데, 이 환상에 꿈꾸는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을
시켜서 사주를 하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에 꿈꾸는 자 너의 사명이다. 저자를 칼로 해치라. 그래야 우리의 돈, 권력, 명예, 성전을 지킬 수 있다. 내 돈, 돈구루물을 움켜쥐며 내 돈. 이 사람의 칼을 차고 들어온, 비수를 품고 들어온 이 사람을 어깨를 제지를 하면서 이봐 멈춰. 이 사람이 제지를 합니다. 잠깐 멈추고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뭐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가 있는 말씀. 이렇게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의 뜻은 바로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의 상황을 만화로 이미지화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를 밝게 살피시어 밝게 보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